이번 순위 보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욕 안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철없는 분노 유발자들 1위. 철없는 땡땡의 선 넘은 일탈. 자, 브라질에 사는 두 살 아기. 미구엘 가족. 아빠, 엄마, 10살 형. 뭐 이렇게 있는 아주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말이죠. 막내 아들 미구엘이 식후병을 앓고 있었어요. 생후 100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그러니까 이게 뭐 근육병 같아요. 예, 예.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기 진짜 귀엽다. 와. 그러니까 몸길 제가 보니까 예. 예. 여기 이제 기도를 이제 뚫은 것 같아요. 예, 예. 호흡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치료약이 약 6회분의 가격이 약 5천만 원. 응? 워낙 희귀한 병이다. 희귀병이라고. 뭐 이제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사실 부부가 말이죠. 뭐 돈벌이가 이제 시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액의 이제 병원비. 이게 사실 이제 절망 그 자체였죠. 예. 뭐 사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뭐 보도 보니까 진짜 치료약이 뭐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한번 좀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희귀병은 또 약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게 다는 뭐 다 되지도 않고 또 이제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네네. 어쨌든 힘들었던 엄마 아빠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기로. 왜냐면 이제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는 심경으로. 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미구엘의 사연을 알리고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뭐 정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고요. 미구엘 얼굴이 그려진 이제 티셔츠 같은 것도 팔고 유명 축구 선수들이 이제 뭐 앞다퉈서 이제 본인 유니폼 같은 거 이제 경매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주 훈훈한 광경이 연출이 됐죠. 아,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뭐 이들의 사연이 알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죠. 1년 동안 모인 기부금 약 3억. 드디어 어느 정도 미구엘이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보인 겁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료를 앞둔 어느 날 기부금 통장을 확인하던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기부금의 절반 이상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엔 그래도 인터넷이 해킹되거나 그래서 그걸 막 빼갔다? 빼갔다. 아하. 어쨌든 이제 돈이 없어졌는데. 예. 그 아들 아빠가 훔쳤. 아, 아빠가 반을 들고 날랐다. 예. 야, 오늘 초기 좋은데. 왜냐면 지금 이제 엄마 얘기 나왔잖아. 그렇죠. 네, 아빠 얘기 안 그렇죠. 나왔어요. 예, 그래요. 오. 기부금을 누군가 빼돌렸는데 그 범인이 바로 미구엘 아빠. 마테우스였어. 맞아, 설마 했는데.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마테우스는 처음에는 이제 아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진짜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부금이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이 인간이 이제 보인 거죠. 예,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직장도 때려치고 예. 미구엘 후원 캠페인에 동참하지도 않고 오늘도 새 직장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다고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의 이제 치료비를 들고 잠수를 탄 거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곧장 신고를 했고 경찰은 브라질 전역을 뒤졌습니다. 약 한 달 뒤 아빠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어디에서 잡혔을까요? 뭐 이제 돈 흥청망청 쓰다가 잡혔겠지? 호텔. 술집. 꼭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쉽게 얻었잖아요. 뭐 도박. 그런 쪽으로. 그래. 자, 아빠 말이죠. 마테우스가 잡힌 장소는 오성쿠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역시 엄청나. 그 방에 말이죠. 폴댄스 바가 있었는데 여자 폴댄서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거의 감상하면서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건 다 쓴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보니까 뭐 명품 시계부터 해가지고 목걸이, 옷, 향수 이런. 그리고 또 심지어 마약까지 발견됐다. 우리 미구엘 치료비를 가지고. 여기서 더 분노할 만한 사실은 말이죠. 아들 치료비를 훔쳐가지고 쓰레기 사는 거를 SNS에 올려가지고 자랑을 했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어머, 아빠. 어머. 아니야. 아빠 왜 그래요. 아, 잡혔네요. 뭐야. 잘 됐다. 기부금을 받죠. 어렵게 17일반에서 모은 돈 3억 가운데 2억 가까이를 다 쓰고 자랑하고
조사 결과 약 2억 가운데서 이제 천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마약상이 운영하는 그 성매매 업소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춘 여성까지 모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하는데 마토스가 먼저 체포되면서 어쨌든 간에 사실 저 아버지가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료비는 모이지 않았는데 기부금 캠페인 중단됐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통장이 일단 압류돼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돈도 사실 이제 치료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그럼 미국에요? 그러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 네, 병마 싸우던 미국에 제대로 치료비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하네요. 양심이 없다. 와, 이거는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기부금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은 이제 인간 쓰레기네. 그런데 참 이게 법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마테우스가 횡령 혐의로 고작 7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그거밖에 안 받네요. 자, 그래서 말이죠. 마테우스는 감옥 가고 사실 엄마는 무슨 죄냐고. 네. 아들 죽고 그래서 엄마 카린이 고개를 숙여서 국민한테 사과를 했고요. 카린은 현재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도우면서 또 나름 또 열심히 이제 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이제 다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엄마는 천사였고 남편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예, 그래요. 다시 한번 미고엘의 명복을 빕니다. 예. 즐거운 상상 채널 S.